네,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오늘 지금 6만 원대, 지금 뭐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지 좀 시장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계속 뭐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원인 뭐 단기 이슈라고 보지만 삼성 총수 그 일가의 블록딜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이해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먼저 블록딜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정 수량과 또 가격을 정해놓고 특정인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 투자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은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작업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아무래도 한꺼번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심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일반적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이슈가 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S에 관해서 이 삼성 일가에서 블록딜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진 것인데요. 네. 먼저 지난 23일에는 이 삼성전자에 관해서 이제 블록딜이 이뤄진 것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0.33% 규모 그러니까 1994만 주 가량인데요. 이 홍라이 전 리움미술관 관장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죠. 이분이 블록딜을 이제 추진을 한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제 할인이 돼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전날 종가 7만 500원 대비해서 2.4% 정도 할인된 수준이 6만 8,800원 정도로 추산을 해봤을 때 약 1조 3,72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블록딜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난해 10월에 홍라이 전 관장이 이미 이 주식을 어느 정도 매각을 하겠다라는 신탁 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블록딜 절차로 인해서 매각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보다 앞서서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또 이선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이 삼성 SDS에 관해서 지분 매각을 추진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총 301만 주 그러니까 3.9% 정도 가량의 지분인데요. 이미 이것을 통해서 1900여 원의 재원을 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서연 이사장도 앞서서 작년 12월에도 삼성생명 주식 약 346만 주를 처분하는 등 관련해서 이제 일가들의 이 블록딜 매각 소식이 이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블록딜 이후의 주가 흐름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실 텐데 이 삼성 SDS에 관해서는 이 블록딜 이뤄지기 전과 대비해서 한 7% 바로 주가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또 블록딜이 이뤄진 이후에 바로 이제 7만 전자를 내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여전히 이슈들이 많은데 이렇게 삼성전자 관에서는 특히나 1조 3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점차 이제 10만 전자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짙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블록딜 목적 뭐 아시겠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이죠. 네, 맞습니다. 이 상속 금액이 한 25조 원대였고 이제 상속세로 내야 할 재원이 이제 한 12조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에 달하는데 이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록딜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제 타계한 이후에 지난해 4월 정도에 이제 처음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 그러니까 분할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처음 2조 원을 내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10조 원가량을 약 5년에 걸쳐서 이제 내게 되는데 그중 이제 이번에 또 4월 29일 정도에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이제 2026년까지 상속세를 4번 정도 더 나눠서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방편으로 지금 이렇게 블록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자, 지분 추가 매각이 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삼성 계열사의 배당 규모를 확대해서 재원을 마련을 한다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중 하나인 이제 개인 보유 주식 매각 부분이 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제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중에 좀 매각이 가능한 예상이 되는 계열사와 좀 지분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 현황을 좀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표 보시면 이 홍라희 전 관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뭐 이부진 사장, 이서연 이사장이 갖고 있는 그리고 예상이 가능한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지분 현황을 지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매각에 관한 잠재 물량 비중이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연부연납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삼성전자 주식 한 0.7% 가량 그리고 삼성 SDS 주식 9.2%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 한 17% 가량을 각각 공탁을 했는데 아직 지분 매각을 진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그룹은 지배구조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은하들은 이 지배구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향후 이제 주식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비주력 계열사인 삼성 SDS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JP모건에서도 만약 주식을 일부 매각한다면 우선순위는 삼성 SDS, 그 이후에 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이 블록디 이슈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올해 납부를 하면 내년부터 26년까지 이제 네 번에 나눠서 4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추가 매각이 된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추가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매각 시점마다 이번처럼 주가가 조금 다소 일회성 요인일지라도 출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규 거래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블록딜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할인가로 할인가로 진행을 하고 또 매각 규모가 상당하다면 향후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블록딜로 인한 이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나 펀더멘탈에 좌우되는 요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요소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제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블록대 이슈가 있는 삼성전자 또 뭐 삼성 SDS 등 뭐 지금 투자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를 좀 살펴보려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좀 목표가 하향이 잇따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도 10만 5천 원 선에서 9만 7천 원 선까지 하향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상상인증권에서는 8만 2천 원 선에서 7만 7천 원 선으로 이렇게 내려잡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고 성장성에 문제는 없지만 이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배대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주가 상승폭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올해 좀 예정이 돼 있고 또 경영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의미 있는 인수합병 M&A 절차라든지 주력 경쟁사 대비해서 뭐 추가적인 좀 어떠한 과정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격차를 줄이는 어떠한 과정들이 좀 전제되는 것이 주가의 상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고 또 삼성 SDS가 아무래도 이제 이 블록딜의 이제 추가적인 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높은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의견도 살펴보면요. 블록딜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 삼성 SDS의 주가를 짓누르던 요소였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해소가 됐다. 하지만 이제 상속세 규모를 따졌을 때 추가적인 이런 매각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각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 자체로만 본다면 장기적인 성장성도 유효하기 때문에 뭐 과도한 주가 하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도 된다라는 의견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삼성전자에 앞서서 셀트론 삼형제도 뭐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단기 악재로 반영을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지금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어쨌든 추가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물량에 좀 대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니쉬 오늘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